만나면 좋은 친구 MBC. 자, 피디님 오늘은 또 어떤 아이템을 촬영하러 이곳 또 풍광 좋은 영월에 제가 나온 겁니까? 에? 오늘은 그냥 사소한 거 좀 찍으려고 해요. 제가 아무리 뭐 노동 전문, 고생 전문 뭐 시키면 다 하는 리포터라고 하지만 저 이제 이 여기 저 이런 사소한 거 찍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근데 저런 걸 보통 밑밥을 까시면은 불안한데. 일단 사소한 거라고요. 알겠습니다. 한번 얼마나 사소한지 보러 갑시다. 에? 가요? 사소하지만 특별한 개개인이 모여 자신들의 기록을 모아 삶을 풍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영월 사소한 기록소 협동조합이 만들어가는 개인의 사소한 기록들을 만나봅니다. 사소한 일상 가운데 유독 좋은 일이 있을 것만 같은 오늘, 바로 이 영월에 그 누구보다 특별한 일을 기획하는 사람들을 만나러 왔는데요. 우리 오늘 해야 될 게 사소한 상영회. 사소한 상영회. 그리고 강냉이 사놨고요. 그 물 끓일 위치 그 콘센트 봤는데 그 그림 뒤쪽에 있어서 아. 테이블 조금 밀고 그쪽 붙여서 하면 될 것 같고, 어제 보니까 의자 조금 아플 거, 허리가 좀 아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작가가 그 쇼파를 가운데 맨 뒤쪽으로 좀 놔볼까 봐요. 쇼파가 제일 웃기겠는데. 행사를 앞두고 열띤 회의 중입니다. 자, 지금 또 이른 오전부터 굉장히 여러 명이 모여서 뭔가 분주하게 회의 같은 걸 하고 계시던데. 네, 여기는 사소한 기록소이고요. 여기는 저희 예술가들이 모여서 작업도 하고 회의도 하고 또 자유롭게 또 아이디어도 생각을 하고 그런 자유로운 공간입니다. 아, 네. 근데 이름이 다시 한번 뭐라고요? 사소한 기록소입니다. 사소한 기록소? 네. 아, 이름을 너무 사소하게 지으신 거 아닌가요? 아니 뭔가 좀 이렇게 거창하고 좀 멋있게 이렇게 이름을 지으실 법도 한데. 사소한 기록소는 말 그대로 사소한 거에 의미가 있는 거죠. 요새 이제 사소한 게 좀 더 특별하게 다가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소한 거에서 조금 더 이제 많은 것들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이름만 들어서는 사실 정확히 무슨 활동을 하는지 좀 감이 안 잡히거든요. 네, 일단 저는 그림 그리는 작가고요. 네네. 그림으로 스토리를 사소하게 만들고 있고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영상을 하시는 분이 있고 사진을 하시는 분이 있고 글로 이렇게 또 쓰시는 분이 계시고. 사소한 기록소 협동조합은 귀농귀촌한 조합원과 영월 주민들이 함께하는 곳으로 각자의 사소한 시선을 담은 예술 활동을 하고 있죠. 자, 우리 또 그러면 이 사소한 기록소의 일원으로 함께 네. 활동을 하고 계신데 이 사소한 기록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지 좀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굳은 일은 제가 다 합니다. 아, 힘쓰는 일 위주로? 아, 네, 맞습니다. 힘쓰는 일 많이 하고요. 그리고 본래는 이제 사진 촬영을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영월로 내려오셔서 이 사소한 기록소에서 함께 하시면서 여러 가지 뭐 개인적인 예술 활동도 하실 테고 또 다 함께하는 프로젝트도 진행하실 텐데 네. 그동안 좀 인상 깊었거나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으신지. 특히 작년에 했던 그 오키 씨의 나들이 오키라는 할머니의 이야기예요. 네네. 그래서 그 할머니의 여정을 따라가면서 그 할머니의 말해도 되나? 죽음까지. 할머니의 죽음까지 네. 이어지는 그 과정인데 보통의 그림책과는 다르게 그 글이 없어요. 사소한 기록소 협동조합은 그림책 발간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박리리 대표가 영월에 오면서부터 품어온 한 할머니의 뒷모습에서 발견한 우리네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아이템으로 조합원끼리의 활동뿐 아니라 주민과 함께 누릴 수 있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죠. 오늘 준비한 행사 역시 마을 어르신들을 위한 행사인데요. 어르신들을 모시고 진행하는 특별한 영화 상영회로 3355 어르신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저희 오늘 개춘알만 같이 보고 뒤에 물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사용하시고 강냉이도 드시고 편하게 무료 영화 상영으로 저도 어르신과 함께 강냉이를 나눠 먹으며 영화에 빠져들었는데요. 마음이 따뜻해지는 힐링 영화에 어르신들에게도 오늘 하루가 제법 특별하게 느껴지겠죠? 자, 조금 장소를 옮겼습니다. 네. 제가 방금 영화를 보다 나는데
갑자기 PD님이 불러가지고 엄청 원망했어요. 아 근데 그러면 이게 영화가 제가 알기로는 무료 상영했잖아요. 네네. 이런 강냉이나 음료나 이런 것도 다 그럼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저희 이제 협동조합 사소한 기록소에서 가지고 있는 이제 비용으로 어르신들 대접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좋은 공간이 또 생겨서 이 동네에 있는 공간을 저희한테 잠시 빌려주셨으니까 이 동네 어르신들 초대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라는 기획이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뭐 무료 상영회 같은 것도 진행을 하시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이렇게 또 지역 국민들과 함께 하시는데 이런 것들을 함께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조합의 구성 자체가 예술 활동을 좀 더 개인적으로도 꾸준히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니즈로 만들어진 조합이기 때문에 또 그러면 그 많은 예술가분들이 모여서 우리 사소한 기록소와 함께 이렇게 영화 무료 상영회도 진행을 하지만 또 다양한 것들이 진행될 것 같은데 이거 말고도 또 어떤 것들 진행하고 있을까요? 나만의 향을 만드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거를 사진을 찍고 그 향을 전시 중에 있어요. 사진과 함께. 그래서 아주 작은 전시지만 거기 가시면 영월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향을 맡을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분들이 직접 조합한 나만의 향이에요. 그거 특이하다. 네네. 또 다른 특별한 전시가 진행 중이라고 해서 찾아간 곳은 주민 각자의 향을 전시해 특별한 개성을 강조한 전시였습니다. 이런 전시 처음 봤어요. 아 그래요? 네. 이 사진을 보면서 또 이 사진 속의 주인공분들이 직접 이렇게 향을 또 만들어내시니까 영월 주민과 조합원들의 사진과 향을 매치해보는 즐거움도 있었는데요. 개개인의 아름다운 기록 속에서 삶의 향기가 묻어납니다. 이제 또 앞으로 사소한 기록소가 또 어디를 향해 갈 건지 어떤 목표라든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앞으로 행보가 또 궁금해집니다. 사소한 기록소니까 거대한 목표는 없고요. 네네. 사소하지만 사소한 거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의미를 문화와 예술적으로 찾는 게 저희들의 일인 것 같아요. 그 장소가 지금은 영월이고 나중에는 뭐 강원도가 될 수도 있고 전국 아니면 사소한 게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도 있겠죠. 저희는 그냥 재밌고 즐겁게 활동하고 있을 뿐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고요. 아 좋습니다. 영화를 본 어르신들의 표정이 무척 밝았는데요. 오늘 영화를 본 어르신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거 오늘 영화 어떻게 영화 값은 내셨어요? 이거 받았는데 이래. 오히려 받았어? 그러냐 받았죠. 영화도 공짜로 뭐 이거 누가 줬어요? 몰라 이 너가 줍지다. 아니 뭘 누가 줬는지는 알아야지 큰일 났네. 누가 여기. 줬는지 몰라. 여기 봐봐 여기 보면은 강리. 이게 사소한 기록소라고 써있어. 알겠습니다. 기록소.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와가지고 다른 이 우리 할머님들하고 같이 영화도 공짜로 보고 맛있는 깡냉이도 받으니까 오늘 어떠세요? 그전에도 했어요. 아 이전에도 우리 영월에서 이런 게 많이 해요? 그럼요 이거 했어요 여기서. 그전부터 좀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어요? 아내가 좀 내용이 좀 달라졌다고. 그전보다 어떻게 더 좋아졌어요 나빠졌어요? 뭐 좋아졌다 나빠서 할 것도 없고 네. 영화 보느라 그전에 옛날에도 왔었다니까. 아 옛날에도 왔었어? 아유 그렇네. 알겠습니다요. 알겠습니다요. 고맙습니다. 예, 예, 손 한번 들어줘요. 예. 예, 수고하세요. 사소한 개인과 개인이 만나 특별함을 만든다고 믿는 사람들. 이들에게 사소한 기록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저에게 사소한 기록이란 나를 기록하는? 어떻게 보면 인간이나 여러 가지 작은 자연들도 어떻게 보면 되게 작고 사소한 것이지만 얼마나 대단하고 큰 일인지 그걸 다시 좀 재조명하는 제가 예술적 감각을 많이 꽃피울 수 있는 사소하지만 특별하고 중요하다. 우리 주변 사소한 기록에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발견해 나가는 이들. 그들의 사소하지만 특별한 이야기를 응원합니다. 오늘의 축제가 개최된 곳은 경북 안동의 탈춘공원입니다. 벚꽃도 예쁘게 자리 잡은 이곳, 벌써부터 많은 사람이 보이는데요. 여기 어떻게 오셨나요? 여기 여러 가지 체험 부스랑 공연한다 그래서 왔어요. 저희 어머님이 이제 행사 여기 한다고 소식 들어가지고 한번 놀러 와봤어요. 체험하는 거랑 공연도 있다고 해서 경북 안동은 올해 장애인 평생 학습 도시로도 선정이 됐는데요. 이를 기념하기 위한 선포식도 함께 진행합니다. 이어서 글씨로 예술을 만드는 김수영 캘리그라피 작가의 축하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다음은 전국 최초의 장애인 연주단 학교 기업. 맑은 소리 하모니카 앙상블의 공연까지 마쳤습니다. 이렇게 마주하게 되고 같이 얘기도 해보고 그러면서 좀 더 이렇게 친근하게 되고 익숙해지고 좀 더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은 계기를 마련해 준 것 같고 또 여러 사람들도 많이 봐주셔가지고 저희들 많이 응원을 해주셔가지고 좋은 공연이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평생학습 부스를 둘러볼까요? 우리 삶의 질 향상에 필수적인 친환경 업사이클링부터 배워봅니다. 환경이 많이 이제 어려워지고 있고 해서 저희가 일회용품을 한 가지라도 줄여보고자 천으로 된 컵홀더 만들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일상 속에서 많이 낭비되는 일회용 컵홀더를 줄일 수 있는 다회용 천 컵홀더. 직접 꾸미고 만들어 더욱 애착이 갈 것 같네요. 대학컵을 만들어 사용하니까 더 뭔가 소유감도 있고 그리고 뭐 제가 만든 거니까 또 더 많이 쓰게 될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온 게 포도킥도 정말 재밌었어요. 다음은 평생학습의 동반자 영어와 가까워지는 공간입니다.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 일상 대화를 나누며 신기한 카드까지 만들 수 있는 곳인데요. 선생님의 자세한 설명 들어볼까요? It's magic! Here at the Continuing Education Festival, we have two activities for the kids. They can make a magic card where the colors magically disappear. So amazing! So please come and make some fun fans and magic cards with us. 아이들을 위해 마련한 색이 사라지는 카드가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다른 언어를 듣고 생각해보며 새로운 경험을 해볼 수 있어 인기 만점인 부스였는데요. 우리 친구 어땠나요? 확실히 원어민 선생님이니까 좀 더 영어 공부가 잘 되는 것 같고 무엇보다 일상생활에서도 영어를 더 잘 쓸 것 같아요. 교육적인 요소가 있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만드는 거는 집에 가서 쓰레기가 많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선생님하고 영어 선생님하고 하는 거는 재밌는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평생학습을 도우러 안동시 문외교사협의회가 출동했습니다. 요즘 가게 입구마다 보이는 커다란 기계, 키오스크 교육이 한창입니다. 키오스크 체험을 통해서 이제 숙지를 하시고 현장에 나가시면 좀 더 이제 편안하게 생활에 좀 편리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키오스크에게 부스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편리한 생활을 위해 도입한 키오스크를 모두 다 유용하게 활용하려면 어르신들을 위한 교육은 필수입니다. 낯설지만 이번 기회에 집중해서 배우는 모습이 멋있으신데요. 직접 해보니 어떠세요? 손자들이 한 내용을 내가 배우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네, 이거는 나는 지금 계속 배우고 싶어요. 대충 일을 한다 하는 거는 알고 있는데 말씀 드리면 또 모른다. 그래도 앞으로는 그래도 조금 하실 수 있으시겠죠? 줄까지 서 있는 마지막 코스. 이곳에는 우리 지역의 마음 약사가 있습니다. 안동시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에서 마음 치료를 위해 나선 건데요. 아이들 마음에 관련된 거를 저희가 한번 활동을 통해 가지고 본인이 필요로 하는 게 뭔지 한번 고민해 보고 내 마음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부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마음을 돌아보고 마음 약사에게 털어놓으면서 불편한 감정은 해방시키고 긍정적인 마음으로만 풍부하게 간직하는 시간 어땠나요? 저희 아이가 자신감이 생기는 약이 가장 필요해서 자신감이 생기는 약을 위주로 많이 지었어요. 애들이 그 약간 병원 같은 거 약 먹기 싫어할 때도 있는데 이런 체험하니까 애들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저 자신감이 생기는 약이랑 자신을 믿게 되는 약. 어떤 이유에서 그거를 하셨어요? 제가 자신감이 좀 없어요. 아이라서. 동시에 연 무대에서는 청소년 락 페스티벌이 한창인데요. 청소년들이 자유로운 문화 활동으로 꿈을 키우고 지역 문화의 주체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한 무대입니다. 되게
다양한 부스들 운영이 있어서 되게 재밌게 즐겼고, 또 청소년 락 페스티벌도 진짜 실력 엄청난 친구들이 참여를 해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부스는 하나같이 잘 돼 있고 선생님들도 착하셔가지고 체험하기 되게 좋았어요. 되게 재밌는 부스들도 많았고 단순 재미뿐만 아니라 되게 교육적인 부스들도 많아서 즐겁게 참여했습니다. 배우는 즐거움과 창의적인 열정으로 남녀노소 함께했던 안동 평생학습 청소년 어울림축제. 앞으로도 경북 안동시에서 인생사기를 꿈꿀 수 있는 평생학습 도시로 도약하기를 기대해봅니다. 푸드트럭의 묘한 매력.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파헤쳐볼까요? 출발! 오, 여기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네. 아, 제가 먹으러 온 건 아니고요. 예. 제가 이 쪽지 보고 왔는데 이곳으로 오면 푸드 트럭에 대해서 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아, 사장님. 어, 네. 오, 아 사장님이세요? 아,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일단 어서 오세요. 이게 뭐예요? 앞치마입니다. 앞치마. 아, 저는 푸드 트럭에 대해서 배우러 왔는데 일하러 온 게 아니에요, 사장님. 뭐 좀 오해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오늘 앞에 차차 할 게 많습니다. 차차 할 게 많다고요? 아휴, 다짜고짜 일부터 시키는 사장님. 그래도 뭔가 계획이 있겠죠? 내가 이러러 온 게 아닌데. 아, 왜 이렇게 투정 소리가 들리죠? 빨리 하세요. 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잘하고 있는 거죠? 아, 그럼요. 거의 다 끝났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아, 근데 사장님. 네. 사장님은 그 푸드트럭까지 하시는 거예요? 아니, 가게도 지금 장사도 잘 되는데. 아, 이게 네. 보이는 것처럼 가게만 갖고 요즘은 힘들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나 이런 게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가게 하나만 갖고는 이렇게 고객님들을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이게 많이 힘들더라고요. 가게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그래서 네. 이제 푸드트럭을 하게 되셨구나. 그렇죠. 네. 푸드트럭. 일은 다 하신 거예요? 하고 있어. 하루 종일 하는 것 같아. 아니, 그쵸.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네. 아, 오늘 이러다가 일단 하시겠어요? 얼른 끝내겠습니다. 아, 빨리 좀 부탁드릴게요. 아따, 궁금한 것도 많은데 사장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설거지 많아도 너무 많잖아요. 아따, 이것도 언제 한디? 아이고, 아직도 하고 계시는겨? 거의 다 했어요, 거의 다. 아이고, 그만하셔요 이제 저희. 예? 아니고, 나 많이 남았는데요 아직. 아유, 그만하시고. 예. 저희 직원 식기세척기 있으니까 기계가 하는 게 빠른 건네요. 식기세척기가 있다고요? 평소에는 식기세척기로 하시는 거였어요? 저희 직원들이 알아서 다 하죠. 약은 약사에게, 설거지는 식기세척기에게, 설거지를 콸콸콸! 사장님, 제가 이제 설거지를 다 끝냈는데 이제 뭐 하면 될까요? 저희가 이제 초밥을 만들기 전에 네. 재료를 손질을 해요. 아, 재료 손질. 네.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한번 해보세요. 네. 꼬리를 어떻게 깔라고 하셨더라? 그렇죠. 처음부터 못해야지 이게 정상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꼬리를 제거하면 이건 상품으로 네. 못 써요. 아, 그러면 그러니까, 모양이 안 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요? 아,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직접 사드셔야죠. 긴 밤지 새우도록 새우를 깝니다. 드디어 끝났다. 오! 불타오르네. 갑자기 시작된 사장님의 불쇼! 우와! 화려한 불길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와, 대단하죠? 파이어! 오, 사장님,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잘 보셨습니다. 저희 네. 가게 이제 시그니처 메뉴. 시그니처 메뉴? 네. 우삼겹 불초밥 되겠습니다. 와, 우삼겹이에요, 그러면 이게? 네, 맞습니다. 혹시 제가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너무 멋있던데. 가능하시겠어요? 아, 그럼요. 어, 좋습니다. 남자 아닙니까? 아, 그럼 좋습니다. 네. 한번 해보시죠. 네. 와. 위에만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어떻게 돼요? 이제는 끄시면 됩니다. 이렇게 와. 되신 거예요. 아유, 야. 무섭죠? 하면서도 막 손이 벌벌 떨리더라고요. 네. 아, 이게 화력이 세서 위에 거를 다 태우셨어요. 예. 네. 아니요,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제가 한 거라고요? 아, 다 봤는데? 아니, 탄 거는 제가 먹는 걸로. 네, 아, 여러분 탄 거는 제가 먹겠습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뭐 아따 아무튼 뭐 이제 초밥 만들어야겠지요. 밥을 뭉쳐 고기를 올리고요. 아따 파인 소스와 시그니처 특제 소스까지 뿌려주세요. 요게 한 번 더 분량을 입히면 아따 우삼겹 불초밥 맛있겠다. 그지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직접 손질한 쫄깃하고 달달한 새우를 구운 불향 가득한 불새초밥. 아따 불새초밥 매력있다. 그지요? 아따 침 넘어간다. 형님 어디서 파는 냄새 안 나세요? 응? 설마 제 마음이 불타고 있거든요. 이 불타는 열정으로 빨리 팔러 가봅시다. 사장님. 네. 네. 가시죠. 가볼까요? 네. 출발. 와, 제가 푸드트럭은 또 처음 타봅니다. 이 트럭만 있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잠시만요. 네? 응? 아, 사장님 어디 가세요? 지금 뭐 하시는 거세요? 여기서 잠깐. 푸드트럭을 하실 때에는 필요한 조건이 있어요. 푸드트럭은 일단 차량이 있어야 되고요. 이 차량을 사서 개조를 해야 되고 그 개조를 함에 있어서 꾸민비 여러 가지가 들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금액보다 많은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점은 꼭 유의하셔야 됩니다. 본격적으로 푸드트럭 타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가자! 네. 궁금한 게 또 있어요, 사장님. 말씀하세요. 이 트럭 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아, 저는 그 네. 이제 윙바디 탑차라고 해가지고 네. 2천만 원에 준하는 금액이 들어요. 오. 차량만. 저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차량만 있어요, 있다고 뭐가? 해서 되는 게 아니라요. 네. 차량을 이제 구매를 하고 나면 네. 이제 특장 업체를 섭외를 해야 돼요. 만만치 않네요, 이게 생각보다. 이야기 꽃 피우다 도착한 곳은 어딜까요? 자, 도착했습니다. 내리시죠. 도착했나요? 네. 아니, 근데 여기는 가게 앞이잖아요. 왜 또 왔어요, 여기로? 제가 아직 말씀을 안 드린 게 있어요. 예? 어떤 거예요? 푸드트럭을 운영할 때는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영업신고증을 신고하셔야 됩니다. 영업신고증이란 푸드트럭이 해당 지역에서 영업할 수 있는 허가증을 말하는데요. 민원 24나 꼭 신고 절차를 거치고 해당 시청 이런 데 위생과나 이런 데 꼭 허가 받으시고 영업하셔야 불법이 아닌 겁니다. 맞습니다. 푸드트럭은요, 아무 때나 아무 장소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없는 것 빼고 다 있다는 푸드트럭 내부도 여러분 궁금하셨죠? 한번 볼까요? 여기 푸드트럭을 들어오시면요, 여기 뭐 냉장고 있고요, 여기 온장고, 그리고 냉동고, 푸드트럭 안에 모든 시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수납부터 해가지고 가스, 뭐 각종 뭐 이렇게 안에서 음식을 할 수 있는 모든 다 준비돼 있어요. 열심히 만든 음식은 푸드트럭에서 판매할 수 없으니 저희가 즉석 시식회를 열어봤는데요. 여러분 어서 오세요. 드셔보세요. 드셔보세요. 네, 편하게 드셔보세요. 제 손맛이 들어간 우삼겹 불초밥 그 맛이 어때요? 맛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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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맛이 확 나서 너무 맛있어요. 불향이 딱 나고. 네, 네. 그리고 쫄깃쫄깃하고 야들야들. 아우, 쫄깃하고 야들하고. 이게 다가올 푸드트럭 축제 온다 안 온다? 간다. 갑니다. 무조건 간다. 무조건 갑니다. 푸드트럭을 하면서 보다 좀 이렇게 다양한 곳도 가보고 싶고요. 그러면서 이제 푸드트럭 다 저 말고도 같이 하시는 분들 다 잘 되고 이 푸드트럭으로 인해서 저 또한 제가 하고 있는 뭐 가게라든지 뭐 이렇게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푸드트럭 파이팅입니다. 파도 파도 끝이 없는 맛있는 푸드트럭. 황태가 유명한 용대 삼리의 경로당. 우리 하하하 웃고 시작할게요. 손뼉 치면서 하하하. 그런데 여느 경로당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책걸상에 교과서와 연필까지. 누구랑 누구랑 식사하고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이곳에선 요즘 찾아가는 경로당 문해 교육이 진행 중입니다. 선생님이 찾아오는 날 경로당이 한글 교실이 되는 겁니다. 실버 학생들의 학구열은 가히 폭발적. 내가 진짜 얘기하자면
원래 학교 문턱에는 못 갔다 왔어. 못 갔다 와가지고 아무것도 몰랐어요. 같이 뒤따라 참 모르는데 걔는 내 지금 내 이름이라도 써니까 너무너무 고마워요. 이게 처음이야. 내 생전에 80, 6살 먹어도 처음이야. 그래도 여기 학교가 이렇게 노인 학교가 생겨서 참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 한 자리에도 배우니까. 나는 고등학교 2학년까지 다니다 말았거든요. 자음 모음을 몰랐어. 모르고 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이제 저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처음에 이제 자음 모음을 가르쳐줘가지고 이제 조금 알아. 지난 2013년부터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인재권 경로당 문해교육. 용대삼리는 올해 처음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너무 진짜 젊으시고 활발하시고 어르신들한테 인기 대폭발입니다. 교장 선생님은 이제 저희 교실에 이제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이제 도와주시고 있고요. 뭐 운동회라든지 같이 이제 뭐 모여서 이제 공부하는 골든벨이라든지 이제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때 같이 이제 참석도 해주시고 같이 지원도 해주시고 저희한테는 이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마을 주민들이 한데 모여 공부도 하고 친목도 다지고 경로당 학교 덕분에 마을에 더욱 활기가 돕니다. 합강 1, 2 경로당에서도 한창 수업 중. 왼손은 가슴, 오른손은 주먹. 그래서 근데 어떤 어르신이래? 방심하다간 바로 틀립니다. 다들 집중. 하나, 둘. 교과서 진도 나가기 전에 치매 예방 게임으로 두뇌를 확실히 깨워주는 선생님. 덕분에 수업 집중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이번에는 정신 차려야 돼요. 어르신들이 지는 거야. 가위바위보! 이번엔 좀 더 어려운 게임을 해볼까요? 인재군. 군재인. 어, 잘했습니다. 군재인. 합강리 거꾸로. 리강합. 리강합. 리강합이죠. 아의 동그라미. 라의 동그라미.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춰 보다 다채로운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김상호 문해교육 선생님. 버리고의 동그라미. 버리고. 같은 한글 공부라도 성인 학습자들은 이미 오랜 시간 인생을 경험해온 만큼 어린이와는 다른 맞춤형 교과서와 수업 방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때문에 문해교육 선생님들은 늘 교육 방법을 연구하며 어르신들과 소통한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교과서 보고 하다가 자꾸 이 어르신들이 어렵게 하는 걸 보고 매일 그냥 어떻게 하면 쉽게 배울까 연구를 합니다. 또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동안 아주 행복하게 사시면서 같이 공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어렸을 적에 공부를 방통 춘천 방통고등학교를 45세 졸업했어요. 그래서 저도 배움이 너무 이제 모자라는 게 많아가지고 여기 어르신한테 한번 배우는 게 어떠냐 또 이렇게 하니까 좋다고도 그러고 하니까는 다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거 먹는 거 매운 거 고추. 아무리 긴 시간이 흘렀어도 배움에 대한 열망은 가슴 속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가지. 여기 제가 이거 막았어. 예. 비읍일까 피읍일까? 비읍. 비읍이야. 이 비읍이야. 입으로 본다 그랬죠. 앞으로 뭐냐면은 풀이 막 나가지고 풀이 막 나가지고 낫으로 풀을 비웠어, 그죠? 논밭에서 낫만 잡던 손으로 뒤늦게 다시 잡은 연필. 낫 놓고 기역자도 모르던 서름을 이른이 넘어서야 비로소 풀게 됐습니다. 머리는 안 아픈데 저 받침이가 다 틀려요. 옛날하고 빠얀 거 다 틀려요. 예. 그래갖고 지금 머리를 싸매고 이렇게 하잖아요. 어렸을 때 학교 못 가가지고 고아원으로 공부를 더 하러 갔었거든. 근데 엄마 아버지 있는데 왔다 그럴까 봐 그냥 왔죠. 별 공부하려고 별짓 다 하고 댕겼어. 교회 가서 야학도 좀 배워보고. 뭐든지 다 배우면 좋거든. 못 배운 거 다 배우니까.
옛날에 초등학교 배우던 걸 다시 제로라니까 더 좋아. 내 마음도 흐뭇하고 이 말솜씨도 좋고 그래 배우니까. 내 학교에서 공부하고 다시 세종학교로 입학했다. 즐겁게 공부하는 내 모습 하늘에서 어머니가 보고 계실까? 나는 공부하는 게 너무 좋다. 오늘은 화요일 학교 가는 날이다. 배우면 배울수록 용기가 샘솟는 공부. 노인 일자리에 일하고 다음날 우리는 학교 가는 날. 기분이 만만세다. 오늘은 학교 가는 날이다. 인제군에선 정식으로 초등학교 졸업장을 받을 수 있는 세종학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How are you today? I'm good. Good. Yes. Good. Yes. 다 같이 yes. 좋습니다. Are you good? 내년 봄 졸업을 앞두고 3년째 열심히 수업 중인 학생들. 오케이. 여기서 예스하고 노를 할 줄 아는 건 잘하시는 거예요. 어렵게 한글을 뗐더니 이제는 영어도 배워야 합니다. 정말 배움에는 끝이 없네요. 머리는 아프지만 배우면 배울수록 세상이 다시 보이는 즐거움은 나날이 커져갑니다. 이제는 편의점 간판도 옷가게 상표도 눈에 쏙쏙 들어오니 말입니다. 이 학교 학생들에게 공부는 입시 준비가 아닌 당장 삶의 질을 바꿔주는 빛이었습니다. 이제 한글 간판뿐만 아니라 영어 간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이제 세종학교 졸업자만큼은 영어도 이제 읽을 줄 알아야 된다. Ant, Alligator, Apple, N, Alligator. 늙음하게 내 이름 적자 쓰인 졸업장을 받은 일. 그것은 곧 나 자신을 되찾는 과정. 내가 깨달았다면 제일 내 모습이 당당하다는 거, 자신감 있다는 거, 내가 가지고 이 돈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 저희 학력보안교육 이 세종학교는 3년은 초등학교 6년 과정을 3년 동안 다니시는 거고 3년 동안 1년에 240시간에서 3년 동안 720시간을 이수를 해야 되는데 720시간 중에 3분의 2 이상만 출석을 하시면은 초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엘리게이터! 엘리게이터? 앰뷸런스! 앰뷸런스! 몸이 아파 수술을 하고 꼬박꼬박 약을 복용하면서도 학교 수업은 빠지지 않습니다. 엘리게이터! 집이 들어앉을 수 없으면 치매 오고 심심하잖아요. 아 그래서? 못 따라가잖아요 젊은 사람들. 불편해도. 그냥 눈으로 봐 보고 듣기라도 해야지. 아이 뭐 듣고 배우는 게 거린데 뭐든지 한 가지라도 몰랐던 거 아는 게 좋죠. 머릿속에 들어가죠. 평생 가족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자식 농사도 훌륭하게 지었습니다. 이제는 뒤로 밀어뒀던 나 스스로를 성장시킬 시간. 일취월장하는 내 모습이 대견합니다. 역시 사람은 평생 교육이다. 그리고 배움은 곧 자신감이다. 어르신들을 보면서 저도 배우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단지 한글 공부 졸업장이 아니에요. 이분들한테는 치유, 치유의 장이에요. 네. 여기 학교 와서 여기 와서 배우니까 이제 병원에 가서 주소나 내 이름이나 쓸 수 있고 그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네, 앞으로도 계속 할 거예요. 네. 늦깎이 공부에 열정을 불태우는 실버 학생들. 어릴 적 부득이 배움의 시기를 놓쳤던 어르신들은 다시 연필을 잡으며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는 당당한 인생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게 평생 공부하자고요. 순천 구도심의 자그마한 텃밭. 순천 토종씨앗 모임 회원 최경숙 씨의 보물창고인데요. 그녀는 이곳에서 동파와 뿔시금치 등 순천에서 찾은 귀한 토종 농작물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토종시금치로 이제 뿔시금치라고 해요. 뿔시금치가 약간 이빨이가 뾰족뾰족하고 씨앗도 뾰족뾰족하고 그러거든요. 이제 체종할 때 아파서 좀 어려움이 있어요. 경숙 씨가 토종 씨앗에 관심을 가진 건 10여 년 전. 아이들을 키우며 가져왔던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토종 씨앗으로 이어졌죠.
우리가 사는 지역의 토종 씨앗이 궁금하더라고요. 그 수집을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개인으로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누가 이게 토종 씨앗이 어떤지 기준도 모르겠고 우리가 전혀 모르다 보니까 우리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하다 보니까 조례를 제정을 해서 시에서 시 차원에서 하면 훨씬 더 수집하기가 쉽겠다 싶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같은 모임 한 언니들 같이 시의원 쫓아다니면서 우리 조례를 만들자 해가지고 회원들의 노력은 시골집 항아리에 잠들어 있던 씨앗을 세상 밖으로 꺼냈고 순천에서만 무려 408종의 토종 씨앗을 수집하는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직접 그 토종 농산물을 재배하고 있는 곳들도 다 시골 지역 다 이렇게 찾아가셨고 또 순천의 그 웃장이나 또 아래장 또 직접 그 지치는 않지만 그 집에 이렇게 또 씨앗을 보관하고 있는 또 농부들이 또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까지 좀 찾아내서 전수조사를 하는데 굉장히 애를 많이 썼고 그걸 통해서 순천에 토종 종자가 이런 정도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이제 처음으로 알게 된 거죠. 토종 씨앗들은 이 지역에서 몇백 년을 유지해온 씨앗들이거든요. 이 씨앗 속에가 그 해의 기후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장마가 많은 해가 있고 메마른 해가 있고 이것을 씨앗이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환경에 비가 많이 오더라도 얘네들은 어찌 됐든 간에 살아남아서 씨앗을 남겨요. 근데 계량종들은 그게 그런 기억이 없잖아요. 씨앗 자체가 일반 평기온일 때는 얘네들이 잘 자라요. 근데 갑자기 비가 많이 온다든가 가물어 버리든가 그러면 이 작물이 죽어버리거든요. 소중한 토종 씨앗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정기적인 봄하고 여름에 하는 씨앗 나눔도 있고 우리 학생들과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요리 교실도 해왔고 이제 올해는 지금 초등학생들 상대로 토종 씨앗을 이용해서 농사를 지어서 심고 가꾸고 먹어보고 그 씨앗을 채종하는 그런 교육이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토종 씨앗 모임이 걸어온 지난 10년은 어렵사리 씨앗을 모으고 그 씨앗으로 농사를 지어 씨앗을 늘리는 데 집중했던 시간. 이제는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에도 힘을 쏟으려 합니다. 여기 봐보세요. 여기 지금 구멍이 나 있죠, 자연 구멍이. 여기 안에가 두더지 구멍이에요. 땅이 살아있으니까 생물들 흔적들이 많이 발견이 될 거예요. 토종 씨앗의 장점은 흙이 살아있으면 손쉽게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건데요. 화학비료나 농약을 사용하면 오히려 수확량이 줍니다. 살아있는 땅에서 잘 자라는 토종의 가치를 아이들과 공유하는 게 교육농장을 운영하는 목적이죠. 아이들이 즐거워합니다. 매력을 느끼는 부분이 자기들이 먼저 씨앗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종묘상에서 사는 씨앗들은 다 이렇게 소독이 되어가지고 코팅이 되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씨앗의 형태를 알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토종 씨앗은 그렇게 코팅이 되어지지 않고 그 씨앗 자체를 관찰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작은 씨앗에서 생명이 이렇게 나면서 싹부터 점점 자라는 과정들을 다 볼 수가 있어서요. 그게 멈춰지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한 일주일 지나서 오고 한 달 지나서 오고 그때그때마다 틀려지는 그런 매력으로 호기심이 가득합니다. 자, 감자를 심을 때는 봐봐. 여기가 눈이 다 이런 게 눈이에요. 반으로 잘라서 심을 건데요. 여기 부분을 자르도록 할게요. 이렇게. 여기 지금 우리가 재가 있어요. 제가 소독을 시키는 거예요. 심는 것은 호미 정도 간격으로 이렇게 심으면 돼. 이렇게 하고 이 정도 간격으로. 감자 씨가 자라서 주렁주렁 열매를 맺는 여름이 오면 아이들과 함께 수확하며 생태 감수성을 키워줄 겁니다. 흙놀이를 하면서 땅과 친해진 아이들은 자연스레 토종의 가치를 깨닫고 다양성에 대해서도 생각하겠죠. 수박 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초록색의 줄무늬, 검은 줄무늬만 알고 있었는데 흙수박 같은 경우에는 검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검은데 영롱하게 이뻐요. 근데 맛있고 또 참외인데 사과 참외라 해가지고 메론같이 맛있는 그런 참외도 있어요. 씨앗만 보더라도 콩도 검은 콩이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막 제비콩도 있고 막 각근동부 이런 것도 있고 막 다양한 거를 보면서 아 그냥 이거는 서로 다른 거지 틀린 건 아니다를 아주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토종이지 않을까. 별량 상추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 상추를 같이 심어보면서 우리 지역민 중에서 누구 어떤 할머니가 이거를 개발했고 발견했고 그걸 떼물림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면서 우리도 우리 학교 친구들한테 후배들한테 씨앗 만들어서 대물림하고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게 아이들한테는 의미 더 깊게 만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씨앗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씩 씨앗을 처음에 접할 때부터 애들이 소중하게 생명의 가치도 느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지역을 더 사랑하는 마음도 가지고 흙도 더 사랑하게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토종이란 말이 붙은 것도 자랑스러웠고요. 그리고 씨앗에서 씨앗으로 간다는 플러스 알파의 의미도 있는 것 같아서 토종 씨앗 한다는데 너무 자부심을 느끼면서 아이들 같이 실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순천 토종 씨앗 모임에선 절기마다 장터를 엽니다. 토종 씨앗을 나누고 건강한 먹거리와 농산물을 판매하는 뜻깊은 교류의 장이죠. 가까운 이웃들한테 저희가 가져간 씨앗들이 민들레 호신처럼 정말 퍼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절기에 맞춰서 이렇게 장터를 열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장터에서 그 시기에 맞는 씨앗들을 저희가 나눔하고 있어요. 토종 씨앗으로 모든 사람들이 좀 건강한 밥상을 차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도 나누고 있어요. 이거는 순천에서 수집된 물고구마거든요. 그러니까 고구마도 맛은 괜찮은데 고구마보다는 잎을 줄기를 주로 먹는 고구마예요. 예, 예. 지금 물에다 담가서 물꽂이를 하든지 아니면은 그냥 상토에 담아가지고 순을 길러가지고 그 잘라서 이렇게 심으시면 돼요. 예, 예. 귀한 거네요. 예, 귀한 거. 예. 귀한 잘 키울게. 싹도 이쁘게 났어요. 예. 성장기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건강을 생각해서 이제 조금씩 이제 제가 먹을 만큼만 이렇게 재배를 해왔었는데 이제 토종 씨앗을 올해 이제 또 처음으로 알게 돼가지고 이제 모든 작물을 이제 토종 씨앗으로 이제 발화시킨 작물로 이제 좀 바꿔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이제 잘 되면 이제 또 더 증식해가지고 또 나눔할 수 있으면 최대한 나눔할 수 있게끔 노력을 좀 할 것이고요.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결국은 사라져버리게 될 이 땅의 기억, 우리네 어머니의 맛. 그래서 결코 멈출 수 없는 발걸음입니다. 옛날에 저희 할머니께서 만들어주신 음식,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음식, 그런 음식을 다시 이렇게 회복한 찾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시중에서 사는 만약에 오이를 먹었을 때 오이 같은 게 시중에서 먹으면 오이가 모양은 예쁘고 미끈미끈하고 그런데 제대로 된 맛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내가 키운 토종 오이로 특히 키웠을 때는 그래서 맛 자체가 완전히 봐요. 예. 그래서 모든 음식을 먹었을 때 좀 항상 이렇게 감동을 하면서 먹을 수 있어요. 토종 씨앗 모임에서 계속 이렇게 절기장터를 하고 또 최종터를 또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토종 종자를 수집하고 보관하고 또 이렇게 알리는 이런 작업들이 그래서 굉장히 소중하고 더 확산되어야 하고 또 저를 비롯해서 행정에서도 더 관심 갖고 더 지원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명의 씨앗을 널리 퍼뜨려 생명의 밥상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고귀한 노력. 그 끝이 모두의 식탁에 토종이 올라오는 날이면 좋겠습니다. 농사만큼 지속 가능한 지구를 살리는 그런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조그만 텃밭이라도 토종으로 심어서 토종으로 먹게 되면 건강을 유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토종을 홍보하고 전시하고 이런 수준이었는데 직접 농가에서 많이 재배를 하고 또 상품화도 시키고 이러면서 직접 사람이 먹을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냐 하면서 막중하죠. 지구를 지키는 일이니까.